부부가 좋아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공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연이 깊어졌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뭐, 어머니가 아무리 못났다 손치더라도, 어디까지나 우리 어머니니까, 우리 어머니와의 그런 그 인연은, 하늘이 무너져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관계로 생각하면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은, 내가 성철스님이나 타노스님 같은 이들이 늘 불교를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그 선언을 하시기를, 나는 불교보다 더 위대한 어떤 가르침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버리고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타노스님도 그러고 성철스님도 그랬어요. 그래 돼야 되거든. 진정 정말 어떤 진리에 못 남고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그 어떤 그 자신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뭐 의리 중요하죠. 의리 중요하지만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게 진리라, 바른 이치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방 불교 공부해가지고 와서 남방 불교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의리 때문이에요. 의리. 의리가 중요하냐, 진리가 중요하냐. 그거 우리가 그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 우리 한국 불교 이제 방송에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건데, 우리는 처음부터 불교를 믿어온 것도 아니냐. 불교의 가르침이 좋아서 불교에 목을 매는데, 그 가르침이라는 게 뭐예요? 바른 이치, 진리라고 하는 뜻에서 그래요. 진리가 우수하면 우수한 진리를 쫓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이. 우수한 진리를 쫓아가야 된다. 개헌 전명인을 보면, 전명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직업을, 바른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런 말입니다. 전명인을 볼 때 마땅히 중생이 청정명을 얻어서, 청정한 생명을, 청정한 그 어떤 직업을 얻어서, 불교 위이라, 거짓 위이를, 위를 거짓으로 하지 꾸미지 않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정명인과 청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우리 팔정도에도 정명이 있거든요. 정명,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사는 거. 그게 이제 청정명하고 같은 것인데, 그 정명을 안 하고 말하자면은 자기 어떤 그 방편으로, 어떤 삶의 방편으로 말하자면은 거짓 위를 그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정직하게 하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고, 자기 어떤 삶의 수단을 거기다가 이제 개재시켜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약견 어왕인데 마다 왕을 보게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왕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더 위법왕하여 법왕 얻음을 위해서, 법왕이 뭡니까? 부처님이죠. 진리의 왕. 진리의 왕을 법왕이라 그래요. 항전정법, 항상 정법, 정법, 바른법 굴리기를 원하라.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른 법을 구해야 돼, 바른 법.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노력을 많이 했고, 거기에 이제 정이 많이 갔고, 노력을 많이 드렸고, 공을 많이 드렸고, 한 거, 그거,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 저, 피를 나눈 그 부모, 자식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스님이나 성철 스님 같이 큰 스님들이, 나는 지금이라도 불교보다 더 우수한 가르침이 있다면, 우수한 진리의 가르침이 있다면 지금 당장 중국 보고 떠날 수 있다.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거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몸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리 없는 사람이라고 천하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좋다 이거야. 천하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좋다. 그는
진리를 향해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만 알아주면 된다 이 뜻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떠난 사람이다. 그것만 알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이지 의리 쫓아가는 사람은 아니다 말이야. 이런 이야기는요, 딴 데서 못 듣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의리 함부로 그냥 시간 눈먹듯이 할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왕자를 본다. 약견 왕자인데, 왕자를 이제 볼 경우가 있어요. 그때 마땅히 중생이 종 법화생하여 법의 교화로 붙어서 태어나서, 법으로부터 화생해서, 그래 해야 되겠네요. 법으로부터 화생해가지고서 불자가 되기를 원하라. 우리는 전부 법으로부터 화생했습니다. 종법화생이요. 종법화생. 예. 우리 전부 불자라고 하잖아요. 이미 불자, 그래 해놨잖아.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그게 법입니다. 법으로부터 화생한 겁니다. 이거 이제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아주 철저한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불자가 되지 말고,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불자. 그 다음에 약견 장자인데 장자를 보게 된다. 이제, 뭐, 세상에 이제, 흔히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마땅히 중생이 선능 명만하여 잘 능히 밝게 판단을 해서 불행악법이라. 악법 행하지 않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악법 행하지 않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자가 돼가지고, 그 판단이 흐리면은 그 밑에 동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밑에 사람들은, 그게 잘못 가잖아요. 다 잘못 가잖아. 그러니까, 선능 명단, 아주 밝은 판단, 올바른 판단. 아주 명철한 판단을 내려가지고서 악법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약견 대신인데, 대신을 만약에 본다 하면은, 당원 중생이 마땅히 중생이 항수 정념하여, 대신에게 참, 왕을 잘 보좌를 해야 되는데, 대신이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면 이거 문제야. 그 나라 꼴이 망한 것은 대개 보면 대신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대신들이 그렇게 엉망인 거예요. 대신이 정상적인 그런 그 어떤 그 소임자가 있는데 비선이라는 게 뭐예요? 비선 내가 하도 그래서 사전 찾아보니까 비밀빗자야. 비밀빗자. 비밀이 정상적으로 뽑힌 공직자가 아닌 비밀이 사사롭게 쓰는 그런 그 노선이 있어. 그런 노선관 선자야. 비밀빗자 노선은. 그래 이제 대신이 참 잘 뽑혀야 돼요. 대신이 바른 생각을 해야 돼.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경우 많죠. 아주 뭐 간신배들이 밑에서 그냥 그 왕에게 알랑거려가지고 왕의 그 판단을 흐리게만 하는 거야. 왕은 어떻게 하더라도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들을 잘 돌보고 싶어 하지. 그럼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하지.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와서 다른 정보를 주고 다른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을 볼 때는 항수 정념, 바른 생각을, 정직한 생각을 지켜가지고서 습행 중선 여러 가지 선 익혀서 행하기를 원하라, 원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마다 전부 좋은 생각, 선용기심, 그, 마음을 착하게 쓰는 그런 그, 방법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미 입가라, 마을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는 경우 이래서요. 약견 성곽인데, 성곽에 신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만약에 성곽을 신에 들어가는 성곽을 보게 되면은 마땅히 중생이
그 경고신을 얻어서 견고한 몸을 얻어서 성곽은 아주 견고하잖아요. 대문을 크게 이제 열어 놓고 돌아가면서는 아주 그 도저히 뭐 사람이 그냥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성곽을 만들어 놨는데 그럴 때는 모든 중생들이 견고한 몸을 얻어서 신무 소굴이라 마음에 불한 바가 구부러지는 바가 없기를 원하라. 성곽이 튼튼하듯이 마음이 튼튼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약견 왕도인데 왕도는 서울이겠죠. 만약에 서울에 이제 들어간다. 그럴 경우 마땅히 중생이 공덕 공체 공덕이 같이 모여서 서울에 모든 게 다 모였으니까 뭐 문화고 경제고 뭐 권력이고 뭐 모든 게 전부 서울에 다 집중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서울로 집중돼 있는 나라도 아마 드물 거예요. 아무튼 왕도에 전부 집중돼 있으니까 공덕이 집중돼서 심한 희락이라 마음이 항상 희락하기를 원하라. 뭐 문화가 집중돼 있고 권력이 집중돼 있고 돈이 집중돼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덕이 집중돼 가지고 중생들에게 공덕이 집중돼서 그 공덕으로 인해서 마음이 항상 즐겁고 기쁘기를 기뻐하기를 원하라 이런 말입니다. 참 좋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견, 처, 임수, 숲속에 처한 것을 본다. 그 살다가 이제 숲에서 쉬는 경우 그럴 때 이제 마땅히 중생들이 응위천인 지소 탄항하며 천신이나 사람들이 찬탄하고 우러러봄을 원하라. 엉망이 천신이나 사람들이 우러러봄을 원하라. 그렇습니다. 인도에는요, 숲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주 뜨겁거든요. 뜨거운 곳이니까 누구든지 숲 속에 와서 그늘을, 그늘에 좀 식히고 또 숲 속에는 또 과일이 많이 있으니까 과일도 따먹고,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을 그렇게 우러러 보고 좋아해요. 그 숲이, 그래, 이제, 우리 불교는 숲의 종교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는 사막의 종교다. 아예 출발부터 그렇게 달라요. 숲의 종교, 사막의 종교. 학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성질이, 좀 부드러운 그런 그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뭐 이야기하기로 하면 끝이 없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미걸식이라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을 할 때 임미걸식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을 할 때 마땅히 중생들이 입신법계야 깊은 법계에 들어가서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서 신무장애 마음의 장애 없기를 원하라. 참 좋은 생각이죠. 마을에 들어간다 걸식하려고 마을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마을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면 마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텐데 중생들이 그렇게 됐으면 오직 좋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 또 도인문어 사람들 집에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땅히 중생이 입어 일체 불법지문 일체 불법의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누구 집에 이제 당도했다 이 말이죠. 집에 당도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겠죠. 그럴 때 모든 중생이 불법의 문에 좀 들어갔으면 저 좋은 불법을 놔두고 어디로 헤매는가 이런 그 염려를 하고 생각을 하라. 또 입기가이에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 그 말입니다. 입기가이에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는 마땅히 중생이 이 불성 득이 불성하야 부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서 삼세 평등하기를 원하라. 이제 승하면 벌써 소승, 대승, 그 다음에 또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불승. 특히 법화경에는 이제 회삼기일이라 삼성을 모아서 일성에 일불성으로 들어가는 가르침이다. 뭐 이런 등등 승자가 있는 게 많죠. 그리고 불성이라는 건 그런 그 여러 차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높은 가르침 그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모든 가르침이 다 평등하니까
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곧 불성에 들어가는 일로 생각하라. 그 다음에 기원 불사인. 불사인을 볼 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보시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산 보시라는 뜻이니까. 그럴 때 마땅히 중생이 상불사리 승공덕법, 수승한 공덕법 버리지 않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늘 이 보시를 희사함 그러잖아요. 절에 가면 희사함이라고 하는데 버리듯이 주는 거예요. 줄 때는. 그래서 이 사자가 보시한다는 뜻하고 그렇게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를 안 할 것이 아니라 수승은 공덕법을 버리지 말라. 버리지 않기를 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 능사인, 능히 보시하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중생들이 영덕사리 사막도고 지옥아귀 축생 사막도의 고통 영원히 떠나버리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그 버릴 사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보시를 얻는 것이고 하는 것이니까 안 줄 경우도 있고 그래요. 줄 경우도 있고 저도 옛날에 그 탁발 해봤어요. 탁발 해보면은 안 주는 경우가 대다수라. 내가 저 국제시장도 갔었거든요. 어릴 때 여기 저 단체로 보무사 그때 저 승려 의무금이라는 게 있었어. 승려 의무금. 그때 그 5.16 일어나던 나기 전인가 그래요. 전에 그 대처 비국 그 정화 운동이 한참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주 종단 시끄러웠는데. 승려들이 뭐 의무금을 뭐 하려고 그래요? 국민 의무금 냅니까? 의무금은 안 내죠. 주민세? 주민세가 있구나. 승려 됐으니까 승려 의무금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가지고 의무금을 냈네. 하긴이 무슨 돈이 있나? 그때는 1년 내내 가봐야 사중에서 돈 한 푼 안 줬어요. 먹고, 자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할 때라. 그러니까 그 승적을 가지려면은 의무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럼 국제시장 가서 탁발하자 해가지고 한 20명 학인들이 쭉 갔어요. 줄을 딱 서가지고 갔는데 그때 18살 때인가 하여튼 뭐 그럴 때 체지도 모르고 18, 19 그럴 때인데 부끄러워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부끄럽노? 왜 그래 부끄러운지. 부끄러워가지고 아무데도 그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 바리떨을 딱 들고 지나가지나 여기다 돈을 갖다 놓는지 쌀을 갖다 놓는지 전혀 분별을 못했어요. 겨울이었어 그때 또. 겨울이었는데 그때 대각사에다가 그 짐을 내려놓고 거기서 이제 국제시장 그 가깝잖아요. 그 뒤로 한 바퀴 쭉 돌아서 대각사에 들어와서 그때서 이제 장함을 벗는데 땀이 온몸을 다 적었어.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뭐 돈이 거기에 들어왔는지 어쩌는지 그건 전혀 모르고 거기 이제 선배 스님들이 있었어요. 한 뭐 40, 50 된 스님들도 이제 같이 갔으니까. 그리고 그 스님들이 물론 관련을 했겠지만은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땀을 아주 흘려서 한 2시간 동안 그래 돌았는데 아 그 참 생년 처음 탁발했을 때라. 그래도 승려 의무금 장만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무금 모아가지고 이제 올려 보내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는 집도 있고 안 주는 집도 있고 그래요. 사 불사 이게 이제 주는 집 안 주는 집이란 뜻이라. 불사인 사인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약견 공발인데 공발이라고 해놨네. 공발 텅빈 바로떼. 바로떼에다가 담거든요. 돈이고 뭐 쌀이고 바로떼에 담습니다. 무조건. 공발을 보게 되거든. 빈바로 마땅히 중생이 기심이 청량 텅 비었으니까 청량이란 말은 텅 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마음이 청량해서 공무 보내라. 마음이 텅 비어. 그렇게 텅 빈 게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텅 비어가지고 번뇌가 없기를 원하라. 없는 건 좋은 거네. 결국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반대로 약점 만발인든 만발공양 만발다. 가벼이 받다가 차게 뭐 음식을 얻었든지 쌀을 얻었든지 돈을 얻었든지 그렇게 만발을 보게 되면 마땅히 중생이 구족성만 일체 선법이라 모든 선한 법이 가득하기를 원하라. 아, 저렇게 바릇대가 가득 차듯이, 바릇대가 가득 차듯이 선한 법이 저 사람에게 가득 찼으면 얼마나 좋겠나. 또 바릇대가 안 찬 것을 볼 때는, 텅 빈 것을 볼 때는 저 사람에게 번뇌가 텅 비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 이거야. 그게 이제 선명 기심이라. 그 마음을 착하게 쓰는 거라. 그 다음에 약득 공경인데, 만약 공경을 얻는다면, 다이면 이제 아주 뭐, 공경하는 그런 그 신도들도 있거든요. 당원 중생이 공경 수행 일체 불법, 모든 중생이 저렇게 공경하듯이 일체 불법에 대해서 공경하고 수행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부득 공경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본척만척 하고, 하기도 하고, 뭐, 먼지를 끼얹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보면은. 그때는 마땅히 중생이 불행, 일체, 불선, 지법, 모든 중생이 일체, 불선한 법, 착하지 아니한 법, 행하지 않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뭘 해도, 이 보살에게는 전부 좋게 해석하고, 좋게, 말하자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양식을 삼고 뭘 많이 주면 많이 주는 것으로서 잘 해석해서 마음의 양식을 삼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마음의 양식을 삼고 욕하면 욕하는 대로 그걸 가지고 또 마음의 양식을 삼고 공경하면 공경하는 것을 가지고 마음의 양식을 삼고 이렇게 마음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 정행품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제일 좋은 품이 이 정행품이라 사실은.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치니까. 어떤 경우든지 내 마음 제대로 쓰면 되는 거지. 내 마음에서 제대로 그 소화해내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하는 게 문제지. 그걸 그대로 소화도 못 시키고 해석도 못하고 그대로 바로 받아치면 어떻게 돼? 그럼 서로 상처만 받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참, 그, 마음속에, 수용을 하면은. 그 다음에, 기원 참친, 참치한,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보매, 마땅히 중생이 구 참치행, 부끄러워하는 행을 갖추어서, 장호, 재근, 모든 근, 아니, 비서신이 육근을 잘, 갈무리해서 보호하기를 원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아까 부끄러워했다고 하는 이야기 했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냥 땀이 온몸을 다 적셔가지고 다 젖었더라고. 겨울인데. 그 정말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제 탁발을 또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2차로 또 승려임금을 내기로 했는가. 그때는 저 시골로 다니면서 쌀을 얻고 곡식을 얻고 그래서 그때는 익숙해져가지고 그런가 그렇게 더 부끄럽더라고요. 역시 부끄럽기도 했는데 그래도 혼자는 못 다니고 혼자는 어림도 없고 그래도 한 5명, 6명 이렇게 한 집에 들어가도 한 대여섯 명이 같이 들어가서 바다신경을 같이 외우고 하니까 서로서로 믿는 거지. 서로서로 믿으니까 아주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기원 무참치에 부끄러움이 없음을 볼 때 마땅히 중생이 사리 무참하고 무참 그 부끄러움이 없음을 떠나버리고 부끄러움이 있는 게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좋게 해석하고 없으면 없는 것을 또 좋게 해석하는 거죠. 주 대자도 큰 자비의 그 도에 머물기를 원하라. 약득 미식인데 아주 좋은 음식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미식을 얻었다. 그럴 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만족 기원하여 그 원을, 원하는 바를 만족해서 마음에 선욕 없기를 부러워하거나 하고자 하는 게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뭐, 부러워할 게 없다. 하는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더 불미식, 아주 뭐, 먹기 싫은 그런 음식, 아주 거친 음식을, 부처님도 뭐, 아주 그, 아주 그 거친 음식을 그,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왜냐하면 인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마침 그, 어느 곳에서 사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주 거친 보리를 겨우겨우 그냥 끼니를 때울 정도로 그렇게, 그,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란존자가 부처님 그 시봉했잖아요. 그 아란존자가 내가 이렇게 먹기 힘든데 저 노인 부처님은 얼마나 먹기 힘들겠는가. 아주 측은해가지고, 그 부처님 참 먹기 힘드시죠. 그 이렇게 거칠고 맛도 없는 보리밥 이거 자신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고. 그래 이제 아란존자가 부처님을 동정하면서 그런 말씀을 그런 말을 이제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보리 그 보리쌀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보리쌀 이제 뭐 깎지도 못한 그런 보리라 껍질 투성인 그런 보리를 그걸 이제 이빨 사이에서 낀 것을 하나 꺼내고 주면서 아랑아 이거 한번 네가 한번 맛봐라 그러더래요. 맛보라 하니까, 그래, 아란존자가 뭐, 부처님이 자시던 거니까, 그래, 이제, 받아서 먹어보니까, 세상에 향기롭기도 그렇게 향기로울 수도 없고, 맛있기가 그렇게 맛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경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부처님 그 입에 들어갔던 그 보리밥, 이 거친 보리밥은 이렇게 향기 안 나고 맛이 좋습니까? 하니까, 그거는, 네가 닦은 공덕하고 내가 닦은 공덕하고 공덕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서로 그 사람의 어떤 그 체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법력, 그 다음에 공덕의 힘, 그거 따라서 그렇게 변할 수가 있으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 큰 교훈이 담겼잖아요. 큰 교훈이 담겨. 뭐 맛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부처님은 그 순간 그렇게 변화시켜서 아란존자에게 교훈을 준 거죠. 여기서 네 복력과 내 복력의 차이다. 똑같은 음식을 받았지만 네 복력으로는 쓰게 느껴지고 내 복력으로는 달게 느껴진다. 이 뜻이에요. 근사하잖아요. 불미식을 만났다. 아름답지 못한 음식을 만났을 때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마땅히 중생이 막불획득 제3매미 모든 3매의 맛 얻지 아니함이 없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모든 3매의 맛은 전부 이제 모든 사람 모든 중생들이 다 얻기를 바란다. 막불이라고 했으니까 얻지 아니함이 얻기를 바란다. 전부 삼매의 맛을 좀 얻어라. 그런 생각을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연식입니다. 유연식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만날 수도 있겠죠. 부드러운 음식을 만났을 때 마땅히 중생이 대비 소흠으로 크게 어렵비 여기는 마음 크게 어렵비 여기는 마음으로서 훈습해가지고 그것을 훈습한 바로서 심리가 유연하기를 원하라. 마음이 아주 부드럽게 되기를. 그 유연한 음식을 만났으면은 마음이 유연해지라 이 말입니다. 중생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라 이거. 중생들의 마음이 전부 대자비심으로서 좀 훈습이 돼서 마음이 모두 좀 부드럽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어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좀 중생들이 가졌으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삽식이라 거칠 추 깔깔할 삽자입니다. 거칠 추 깔깔할 삽 아주 거칠고 깔깔하고 그 아까 이제 부처님 자시던 보리밥 아주 그 보리 뭐 그때 뭐 정리가 제대로 됐겠어요 지켰어요. 그냥 뭐 대충 찌어가지고 뭐 그 저기 그 보리 그 위에 붙은 거 뭐예요 길게 가시 같은 거 그거나 겨우 떼어냈겠지 뭐 그리고 그 껍질 인체 아마
밥이라고 해서 먹었을 거예요. 그때 무슨 정리 기술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죠. 추잡식이 그런 그 거친 벌입니다. 내가 행자 때 공양주를 했는데 그때 보리밥을 많이 먹었어요. 절에서 보리밥을 많이 먹고 했는데 보리밥은 두 번 하는 거 알죠? 뭐 밥을 안 해봤어요? 안 와. 한번 삶아가지고 그 다시 밥을 또 해야 그게 이제 밥이 되는 거라. 그렇게 거칠잖아요. 그 정리를 해도 그렇게 거친 거예요. 근데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걸 또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여름엔 쉬어버리고 또 쥐가 와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구니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공기 잘 통하는 걸로 담아가지고 이제 그 삼배 수건 삼배 천으로 덮고 끈을 해가지고 우물 위에 집에 그 석가래에다가 딱 걸어놔요. 그럼 밑에는 이제 그 물이라서 수각이 있어가지고 그 시원한 공기가 자꾸 거기서 올라오잖아. 그럼 쉬지 않아요. 아주 그게 좋은 비결이라. 함부로 부엌에 놔두면 그건 뭐 틀림없이 쉬어버려요. 밤 지나면 그냥 쉬어버려요, 여름에. 반드시 수각 위에다가 밑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수각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걸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찬 공기가 올라와서 절대 안 쉬어요. 그것도 뭐라고 지나가면서 그거 한 주면 먹는다. 세상에. 무슨 간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어릴 때 그냥 뭐 차돌도 먹이는 그런 시대에 그거 한 주면 난 몰래 그 또 별자 스님 그 부엌을 관리하는 서임자가 별자야. 별자인데 들켰다 하면 이건 뭐 골로 가는 거야. 그거 안 들키게 몰래 그것도 훔쳐 먹어야 돼. 그 얼마나 맛있는데 그 한 두목 훔쳐 먹으면 추삽식이 그 거칠 추 깔깔할 삽 거칠고 깔깔한 그런 음식을 만났을 때 마땅히 중생이 신무 염차가 그런 음식에 무슨 염차가 있겠어요. 그 보리밥은 맛있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에 염차 애착하는 바가 없어서 전세 탐착이라 세상 탐에 세상의 탐욕과 애욕 버리기 끊기를 원하라. 좋지 않은 음식 만났을 때, 먹기 싫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속적인 그 애착을 이렇게 싫어하듯이 그렇게 좀 싫어하면 좀 좋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시간이 됐네요.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